최고의 명소를 찾아 떠나는 독일 여행. 자,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곳은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명소를 찾아 떠난 여행에 반가운 두 분이 계셨습니다. 먼저 버블쇼를 해주시는 아저씨가 온 광장을 버블로 장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거리의 악사 아코디언 아저씨가 멋진 연주로 광장을 아름답게 빛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은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버블을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고 엄마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예술이 있고 문화가 살아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알트오퍼는 1880년 10월 20일 날 개장하였습니다. 개장식에는 빌헤름 1세가 방문하여 극장을 극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연으로는 오페라 돈조반니가 상연되었습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독일의 날씨예요. 지금 기온은 영상 17도고요. 오늘은 8월 17일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올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날씨만 우중충하죠. 버블쇼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버블에 흠뻑 빠져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화 속의 어느 작은 마을에 온 것처럼 아름다운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 앞에는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뭐 하는 데일까요? 맞아요. 예전에 이쪽으로 황제나 아니면 시장이나 주요 인사들이 마차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그들은 길을 막지 않고 극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곳으로 변했어요. 극장 앞이. 그리고 아직까지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는 거죠. 프랑크푸르트에서 최고로 좋은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오페라하우스가 독일 최고의 포토존으로 선정되는 이유는 음악과 조명 그리고 분수가 너무나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아저씨가 알토오포에서 제일 많이 노래한 싱어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 밤마다 나와서 노래하니까. 부럽다, 정말. 지금 시간은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펼쳐지는 분수쇼. 요번에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당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독일에서 이번 그 테스트 기간에 어떤 테러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는 계속되는 걸로 발표됐고 이동식 무대들이 시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돌덩이들은 뭔지 아세요? 몇 년 전에 아랍 극단주의 단체들이 테러를 했잖아요, 유럽에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광장으로 차들을 몰고 돌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입구마다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도 뚫고 들어올 놈들은 뚫고 들어와서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하고 틀린 게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이 정도 비면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코땡땡이 때문에 요즘은 비가 오면 그래도 우산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물속에 마치 촛불이 켜진 것처럼 반짝반짝거리죠? 물이 출렁거리는 것 때문에 마치 촛불이 켜진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참 멋있네요. 서 집에 가는 길이 더 낭만적입니다.